on me and look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 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의 뭔가 주제는 연비도 잡고 수납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 무언가 새로운 아이템을 소개하는 날입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6 차량인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뒤에 싱킹 시트는 그냥 싣고만 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물단지 단지 9명이 승차할 수도 있지만 승차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 그래서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저 그냥 싱킹 시트를 유지하고 그 위에 짐을 적재하는 그렇게 사용한 것이 통상입니다. 오늘은 자, 두 마리 토끼 연비도 잡고 수납 공간도 늘리는 그 새로운 아이템을 아트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직접 차주분의 그 영상은 안 되고 목소리 인터뷰 따겠습니다. 자, 혹시 차 구입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8월 29일 날 출고됐습니다. 현재 키로수는요? 7800km요. 네. 7800km 타시는 동안 혹시 이 시트에 사람 앉아본 적 있습니까? 거의 안 앉았습니다. 거의 안 앉았죠. 예. 근데 일설에 의하면 뭐 연비가 4열 시트만 싱킹 시트만 띄어도 연비가 개선된다는 소문이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예, 아는 사람 중에 연비 20km가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개뻥. 아이씨, 그건 아닌 것 같고. 혹시나 일단 저희 아트원에 18km 정도 되겠지. 18km 정도. 일단 저희 아트원에 준비한 4열 싱킹 시트 무용지물 시트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걸 드러내고 뭔가 새로운 싱킹 수납함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장착 시연 도와주실 분 오세요. 자, 싱킹 풀어내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 시연해 보겠습니다. 우선 뒤에 트렁크 쪽에 플라스틱을 십자 드라이버 있으면은 양쪽에 두 개 풀르면은 트렁크 쪽에 플라스틱을 걷어내면 됩니다. 플라스틱 걷어내는 것은 그대로 클립 박히게 되는 대로 이렇게 딱 드러내면은. 자, 앞쪽에는 매트 밑으로 캡이 있는데 매트 밑에 캡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면 드라이버로 들어 올려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캡을 들어 올려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착좌 센서 그 잭이 있습니다. 잭을 빼주시고 양쪽에 마찬가지로 착좌 센서 잭을 빼주시고 바로 이 몇 밀리지? 14mm 나왔습니다. 14mm 볼트가 앞에 두 개, 뒤에 네 개. 밴동 공구가 없으면 수동 복수 일명 깔깔이라고 하는데 공구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소요 시간은 빠르면은 1분. 자, 모든 볼트가 끝났고 여기서 의자를 드러낼 때 절대 혼자 들지 마십시오. 혼자 들다가는 허리 병원 가야 됩니다. 오케이, 의자 드러내겠습니다. 여기. 자, 아래쪽에 그 한쪽은 뒤쪽에 자, 이 부분. 예, 양쪽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잡으시고 앞쪽은 이 틈이 있거든. 사이 틈을 잡고 빼도 될까요? 하나 둘 셋. 어, 뭐가 걸렸어? 그대로 빼시면은 절대 혼자 하면은 병원비가 더 나옵니다. 자, 떼어난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떼어난 상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6개의 볼트, 2개의 피스 볼트, 그리고 착좌 센서 잭. 네, 이렇게만 빼주시면 탈거 끝. 자, 다음은 글로벤 트렁크 콘솔 장착. 바로 놓으시면은 그대로 각 볼트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14mm 볼트 6개 체결, 그리고 캡, 그리고 피스 2개 체결하면 끝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트렁크 플라스틱 캡부터 볼트를 조이기 전에 일단은 어느 정도 넣어준 상태. 자, 후석에 트렁크 커버부터
부분부터 살짝 끼워 놓은 후에 볼트를 체결해 주는 게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트렁크 수납함을 완전히 조립한 상태에서 볼트를 채우려면 이 부분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자,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전용 4열 싱킹 글로벤 수납함 완벽하게 장착된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둘, 그리고 싱킹 수납. 무게는 50kg가 줄었다. 사료 되고요. 자, 위쪽에 뚜껑, 자동차에 들어간 내장 재질과 동일하고 이중 구조로 된 뚜껑에는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왁스나 이런 걸 수납할 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마찬가지로 전체가 다 자동차용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제작이 되어 있고, 경첩이 되어 있고, 쇼바, 듀얼 쇼바가 장착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혹시나 철판 등에 비해서 견고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 그건 한번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자, 차주분 직접 올라가시죠. 깨지면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 차주분 키로수가 어떻게 되시죠? 78kg 올라가서 이렇게 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쌀 한 가마는 실어도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내리시죠, 이제. 네. 자, 이후에는 뭐 아트원에서 제공하는 판매하는 3D 매트를 이렇게 깔아주면은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의 새로운 용품, 연비도 높이고 수납 공간도 높이고 브레이크 제동 성능도 높일 수 있는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자, 앞으로 4세대 신형 카니발 또는 3세대 신형 카니발의 모든 정보 아트원 24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판매는 오픈마켓 그리고 아트원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참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길이는 최대 52가 나오고요. 폭은, 자, 보자. 최대 110 정도가. 109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재질은 자동차 실내에 들어가는 동일한 재질로 제작을 했고요. 특히나 이중 구조로 된 상판은 아무리 무거운 물건을 올려놔도 절대로 꺼지지 않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쇼바는 마찬가지로 양쪽에 듀얼 쇼바를 장착했고, 자, 문을 닫았을 때 잡소리가 나지 않는 장석을 이용했고, 손잡이 역시 마찬가지로 손가락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손잡이를 사용했습니다. 경첩 역시 리베트로 견고하게 했으며, 폐차할 때까지 사용해도 전혀 지장이 없고 누구든지 손쉽게 장착, 탈착할 수 있는 글로벤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전용 글로벤 트렁크 수납함 유튜브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자, 그 탈거한 미켈을 무거 들어봐봐. 여기 잡아야 돼. 여기 잡고, 여기, 아니 이쪽 잡아요. 손 여기도 자기도 여기 잡고, 여기 잡고. 그래,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니 여기 잡아야 돼. 여기 잡고 그대로 들어. 둘이 드는데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야, 장정들이 한 몇 킬로 될 것 같아? 560킬로 될 것 같아. 야, 나 솔직히 왜 이렇게 싸나. 조금만 앞으로, 조금만 앞으로, 조금만. 잠깐만. 아이씨, 잠깐만. 의자를 땡길게. 자, 탈거한 시트는 이렇게 다시 실어서 보관 후, 추후에 검사 시에 다시 부착을 해서 9인승 요건을 갖출 수도 있으며, 행여나 싫다 귀찮다 하면은 합법적인 6인승으로도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에 덧붙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turn toward me and look so weak. I've never seen